황등 남성 여성 의용 소방대는 얼마 전 황등시장 안에 있는 주택가에서 연기가 보였고 오후 3시 30분쯤 화염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라 119에 신고했습니다.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황등 남녀 의용 소방대원인 백영환, 최기석, 정필수, 박유신, 정은하 대원들이 숨쉬기도 눈을 뜰 수도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모두가 앞장서서 화재를 진화했습니다. 6개의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이 조금씩 약해졌고 소방차가 도착해 완전하게 진화되었습니다. 또한 지난 4월 23일 황등 고물상 화재에도 황등 남성 여성 의용 소방대에서 포크레인을 직접 몰고 와 소방대원과 함께 화재 진화를 하였습니다.